2편 2021년 5월 4일 또 식물튜브의 식물아빠가 오늘 화요일이라 또 경매물건 입고 소식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앞자락에는 뭐 제가 출근하면서 양재천길에서 조금 꽃 찍은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입고 물건들 보러 가시겠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양재천길 걷다가 출근길인데 여기 와 공조팝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이렇게 하나 찍어봅니다. 요건 공자팝. 그 다음에 요거는 무늬 둥글레. 저희 가게 팔던 무늬 둥글레가 군락을 지어서 이루니까 이렇게 꽃들 뭐 조금 펴있고 멀리서 보면 요런 모습으로 무늬 둥글레가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화이트 핑크 셀렉스 삼색 버드나무라고 부르는 거 군락을 져서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양재천 주변을 또 꾸며 놨습니다. 예, 요즘 뭐 이제 코로나라 멀리는 가지 못하고 하니까 이렇게 동네 근처들도 요런 조경도 정말 신경 쓰고 하는 것 같아요. 서초구 내에서도 정말 신경 쓰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불두화도 이렇게 심어놨네요. 네. 꽃이 굉장히 크고 불두화 이것도 군락을 이뤄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네요. 불두화도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또 천길 양재천길 쭉 걸어가다 보니까 유채꽃 밭이 있어서 제주도 쪽 뭐 한 4월 5월 초쯤 해가지고 막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올해는 뭐 그런 행사나 뭐 그런 것도 여전히 없었겠죠. 작년도 올해도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네, 유채꽃 그래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꽃멍이라도 하실 수 있게 잠깐 찍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유채꽃들 접사 한 번만 잡아드리면 이런 식의 굉장히 작은 유채꽃입니다. 네, 요것들은 뭐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천길에 심어진 거 있길래 같이 공유하려고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유채꽃 보고 힐링하시라고.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일초가 또 제 입고 되었습니다. 색상 아주 선명한 1일초. 개당 가격은 2,500원이고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1일초의 모습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찐 보라 색깔 10cm 화분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월동하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는 따뜻한 실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해를 계속 보여주셔야 이런 식으로 꽃망울이 계속 피고 지고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 이게 이제 하나의 모습 봄에서 뭐 거의 가을까지 피고지고 반복은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이제 여름에는 장마 기간이나 태풍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해가 없고 그럴 때는 확실히 일조량이 없기 때문에 꽃들이 휴면을 잠깐 하고요. 봄 가을 같을 때는 일조량이 괜찮기 때문에 그럴 때는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합니다. 네, 실내에서 키우실 거라면 뭐 그 식물 등 같은 걸 구입해서 빛을 쬐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고 요거와 요거는 같은 색이에요. 양쪽 끝은 같은 색이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꽃멍 잠시 하시고 접사 한 번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이 클레마티스 나왔습니다. 이렇게 포장으로 씌워져서 빨간색은 빨간 포장이 이렇게 씌워져 있고요. 예, 보시면은 빨간 꽃이 피고 있죠. 예, 근데 핀 거보다는 안 핀 것이 확실히 더 많고요. 이거 보시면 또 흰색은 흰색 포장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아직 안 핀 것도 색깔 구분을 할 수 있게 아예 이렇게 예, 그래도 여기 흰색이 또 핀 게 하나가 있고요. 네, 클레마티스 의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라색도 이렇게 보라색 커버가 꽃이 안 펴 있어도 무슨 색인지 알 수 있게 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 또 피어 있네요. 네, 의알이 클레마티스 요런 식으로 탑이 씌워져서
이런 식으로 넝쿨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의아리가 있고, 확실히 의아리의 가격이 고가죠. 예, 요거의 가격은 28,000원입니다. 이렇게 지수 하나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의아리의 모습. 예, 28,000원이라는 고가의 가격이어도 이, 요 식물 요 정도 사이즈로는 굉장히 저렴한 거니까, 저희가 굉장히 싸게 파는 거니까요. 예, 오셔서 구매하실 분들,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 흰색, 보라색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고, 지금 입고는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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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개 들어왔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사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있는 칼란디바랑 가랑코아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색상 보시면 굉장히 알록달록 이쁘게 돼 있고, 가격은 3,000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가랑코아, 칼란디바 둘 다 똑같습니다. 뭐 물은 거의 뭐 3주에 한 번 정도 줄 정도로 굉장히 더디게 주시는 거고, 예, 10cm 화분에 있는 이렇게 풍성한 칼란디바입니다. 요게 하나예요. 지금 꽃망울이 많을수록 가격이 비싼데, 예, 요게 3,000원 파는 거면 정말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꽃망울 개수 보시면 굉장히 많죠. 네. 이런 거 좀 적은 걸 보여드려도 요 정도는 되고요. 이게 적은 거의 모습이에요. 10cm 화분에 있는 칼란디바. 네, 이게 3,000원짜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칼란디바들은 겹꽃이었고, 요거는 혹꽃이죠. 가랑코에, 일반 가랑코에. 네, 요것도 10cm 화분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색감 하나씩 보여드리면, 뭐 빨간색, 네, 그 다음에 뭐 요건 주황색, 색감 여러가지 있습니다. 한 4가지나 5가지 정도 있고요. 가랑코아도 4-5가지, 그 다음에 칼란디바도 4-5가지 정도 색상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색상 보시고, 네, 킵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리가 멀다면 뭐 눈호강, 그 다음 힐링타임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는 택배는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전체 모습 보여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랑 뭐 12cm에 들어있는 카네이션입니다. 이렇게 포장지가 안 붙어 있는 거는 가격 5,000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화분채로만. 꽃밥을 보셔도 요게 하나의 모습이고 굉장히 풍성합니다. 요거는 12cm짜리죠. 이렇게 풍성하게 해져 있는 카네이션. 색상은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강도 약간 다른 투톤,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투톤은 아니고 두 가지의 색상.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보라색의, 아이보리의 보라색 선이 가진 카네이션. 그 다음에 요것도 뭐 말을 형용하기 조금 설명 힘든 굉장히 예쁜 카네이션. 그 다음에 요건 아이보리 노란 계열의 분홍색 선이 간 또 다른 색의 카네이션. 요거는 이제 진한 핑크색만 나는 또 카네이션입니다. 요것도 하나 빼봐드리면 요런 식으로. 요거는 아직 많이 안 펴 있고요. 예, 요렇게 색상에 상관없이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요것도 하나 빼봐드리면 요런 식으로 꽃망울은 다 많이 달려 있고요. 네, 색깔도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여러 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요런 식의 모습이고, 접사를 다시 보라색 한 번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있는 청수국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꽃망울은 두 망울씩 올라와 있고요. 보시면 아기자기하게 키울 수 있게, 이렇게 집안에서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게 조그만하게 나온 모습이에요. 이렇게 12cm 화분에 두 대의 꽃이 있어요. 꽃은 크지는 않죠. 주먹과 비교해봐도 주먹보다 확실히 작습니다. 예, 가격은 이렇게 12cm 화분에 있는 청수국 8,000원입니다. 8,000원. 예, 색감을 보셔도 이렇게 같은 청수국인데도 불구하고 색감이 좀 더 진한 것도 있고, 약간 보라색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연한 파스텔 톤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연한 하늘색 같이 비쳐 보이는 것도 있고요. 예, 가격은 다르지 않고요. 12cm 화분에 있는 청수국은 모두 요렇게 가격 8,000원입니다. 8,000원. 이렇게 접사 한 번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천일홍 들어왔습니다. 예, 가격은 500원이 오른 2,500원이고요. 숯이 굉장히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500원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cm 화분에 있고, 예,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 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 굉장히 풍성하죠? 네, 가격은 2,500원입니다. 2,500원. 예, 시골이나 그런 데에서 이제 월동을 하면 진짜 사람, 가슴팍, 명치 정도나 뭐 그 정도까지 삐죽 올라오지만 요거는 농장에서 이제, 뭐 약품 처리나 그런 걸 해서 낮게 키워놓은 겁니다. 요런 식으로 자라도 뭐 많이 자라야 한 뼘 정도만 더 커지지 뭐 사람의 명치 정도나 그 정도 올 정도로 1.2m, 1.5m 정도까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월동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실내에서 얼어 죽지 않는 한에서는 해가 있다면 계속 피고 지고는 할 거고요. 네, 꽃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렇게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작은 보라색 꽃이고요. 네, 꽃이 많은 모습을, 여러 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꽃망울이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지금 아직은 덜 핀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천일홍 접사 한 번만 잡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사피니아 또 재입고되었습니다. 가격은 뭐 떨어지진 않았지만 거꾸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이제 날이 따뜻해서 사피니아들도 조금씩 더 성장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이게 10cm 화분 하나에 있는 모습이고 가격은 2,500원입니다. 요 분홍 색상은 좀 사이즈가 크고 요 기본적인 보라색을 보셔도 요것도 그냥 뭐 옆으로 기럭지가 아닌 위로 조금 많이 자라서 꽤 사이즈가 크네요. 요거 역시 가격은 2,500원입니다. 네, 여러 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사피니아 밭처럼 보이고 네, 요것도 뭐 가을까지 피고 지고 하면서 자라는 식물이고 추우면은 죽는 식물이에요. 월동은 밖에서 하지 않습니다. 네, 사피니아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사피니아 요거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사피니아입니다. 가격은 15cm 화분에 있는 사피니아 4,000원이고요. 예, 비가 와가지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꽃에서. 예, 서울 기준으로 오늘 오후에도 또 비가 많이 온다 하니까 네, 또 꽃들이 비를 한 움큼 맞을 것 같네요. 요즘 들어 조금 비가 좀 잦은 것 같습니다. 네, 사피니아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사이즈로 그 색상은 요 한 가지 색상밖에 없고요. 다른 색상은 없습니다. 네,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 요렇게 접사 한 번만 잡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몽 마가렛입니다. 색깔은 지금 한 15cm 화분에 있는 게 네 가지 정도 있고요. 하나씩 차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성상이나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다 모두 동일하게 5,000원이고요. 예, 요거 모두 가을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고 합니다. 요런 식의 꽃망울이 지금 올라와 있고, 가을까지 꽃망울이 계속 올라와서 더 필 거고요. 요게 이제 노랑 색상의 가운데가 이제 검게 보이는 씨가 박힌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옆쪽에 있는, 네, 흰색의 목 마가렛. 이것도 15cm 화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이것도 목마가렛 종류들은 다 남부에서 월동은 가능하지만 중부에서는 월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외에서는 월동이 힘들어요. 보온을 하시거나 뭐 다른 차후 관리를 더욱 하셔야 조금이나마 가능할 겁니다. 다음은 요거는 15cm 화분에 있는 약간 조금 투톤 계열의 분홍색. 예, 일반 원톤 계열 분홍색이 아니고 뭐 약간 특이하게 쓰리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 가지 색상, 뭐 네 가지 색상 정도가 겹쳐 있는 분홍색. 색깔이 참 특이하죠.
예, 요것도 가격은 계속 5,000원이고 선상은 다 똑같아요. 봄에서 가을까지 피구지구 합니다. 이거는 15cm 화분에 있는 빨간색. 예, 굉장히 다 특이하죠. 이런 거는 뭐 흔하게 나오는 색은 아니라 저희도 가게에 엄청난 많은 수량은 들어온 건 아니고 15cm 화분에 있는 목마가렛들 이렇게 색깔 네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 이렇게 다시 한 번씩만 살짝 비춰봐 드리고, 네, 흰색도 굉장히 예쁘고요. 네, 그 다음 노란색도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접수 한 번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있는 안개꽃입니다. 안개꽃. 그냥 뿌리 월동은 안 되고 씨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그래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15cm 화분에 있는 안개꽃, 이게 한 개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풍성하니 좋죠. 이렇게 15cm 화분에 들어있고, 네, 엄청나게 풍성하고 꽃망울도 굉장히 많고 지금 피어있는 꽃망울도 굉장하게 보입니다. 그쵸? 예, 여러 개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 안개꽃 밭처럼 보이죠.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퍼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접사를 잡아드리면 굉장히 조그만한, 예, 이게 새끼손가락이에요. 저의, 예, 새끼손가락보다 훨씬 작은 꽃들이 조그맣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5,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몇백 송이 몇천 송이는 거의 보실 것 같고요. 예, 색상은 이렇게 흰색밖에 없고요. 지금은 분홍색과 흰색 두 가지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지금은 흰색만 나와 있습니다. 네, 안개꽃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황화 코스모스 들어왔습니다. 예, 일반 코스모스가 분홍색, 진한 핑크색, 뭐 옅은 핑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건 누룰 황자 써가지고 아마 노랑색, 주황색 계열의 코스모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황화 코스모스입니다. 황화 코스모스. 예,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고, 예,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핀 것도 이렇게 있고요. 아까 핀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꽃이 핍니다. 이런 식으로도 피고요. 네, 황화 코스모스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네, 씨가 떨어져가지고 간혹 이것도 월동은 되기는 하고요. 뿌리로 뭐 그냥 번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황화 코스모스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7cm 화분에 있는 미스김 라일락 재입고 되었습니다. 꽃이 지금은 뭐 거의 만발하듯 피어 있어서 굉장히 꽃이 화려하게 펴 있고, 예, 코를 조금만 가까이만 대도 향기가 엄청나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스김 라일락의 모습 이런 식으로 접사 한번 잡아드리고, 예, 그리고 나무라서 월동은 굉장히 잘 하고요. 땅에 심은 채로 화분으로는 밖에 두시면 살짝은 그래도 보온을 해주시는 게 조금은 안전합니다. 보온을 안 하시면 상부지가 죽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27cm 화분에 있는 한 개의 모습이 이렇게가 한 개입니다. 굉장히 크죠. 네, 이렇게 27cm 화분에 있는 미스김 라일락 가격은 25,000원씩 나갔던 건데 이제 꽃이 많이 피고, 예, 요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제품들은 20,000원씩 싸게 물건을 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렇게 20,000원씩 파는 미스김 라일락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사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있는 캄파눌라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정말 예쁜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실물로 봐도 우와! 라는 소리가 딱 나올 정도의 꽃도 굉장히 많이 펴있고요. 이게 10cm 화분에 있는 캄파눌라예요. 네, 근데 색상이나 그런 건 정말 그런데 확실히 예쁜 만큼 그 값어치를 합니다. 가격이 5,000원이에요. 5,000원. 10cm 화분에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5,000원입니다. 굉장히 몸값을 자랑하죠. 네, 색상이 정말 예쁘거든요. 예, 이렇게 10cm 화분에 있는 캄파눌라
예, 월동은 되지는 않고요. 따뜻한 곳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온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이거 역시 캄파눌라인데 이게 하나예요. 이것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수술 자랑하고 색감이 정말 정말 화려하고 예뻐가지고 진짜 우와 소리가 딱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캄파눌라. 이것도 가격은 동일합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5,000원이에요. 예, 꽃 크기 비교해봐드리게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엄지랑 비슷한 사이즈인데 와 꽃이 정말 말도 못하게 피죠. 네, 정말 화려하고 예쁜 캄파눌라 두 가지 색상 다 모두 가격은 5,000원입니다. 늦여름이나 가을까지 피고 지고는 하지만 너무 습한 환경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실외에서 너무 비를 많이 맞으면 녹아내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키우시기 바라고요. 네, 이렇게 찍고 캄파눌라 접사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랜디 또 새로운 종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가게에 있는 게 뭐 캔디 클라우드, 피치 클라우드, 화이트, 그 다음에 뭐 블루베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매번 찍었으니까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 요거 랜디 중에 버뮤다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다른 랜디는 가격 계속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고수해서 4,000원씩 나가는데 요거는 5,000원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가는 거예요. 버뮤다. 네, 요거 이름은 랜디 버뮤다라고 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빠지는 것처럼 버뮤다라고 합니다.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뜻인지 하여간 버뮤다라는 랜디 버뮤다입니다. 네, 키우는 법이야 뭐 당연히 랜디랑 제라늄 다 비슷하듯이 봄에서 가을까지 뭐 계속 피고 지고 하죠. 해가 있다면. 그리고 뭐 실내에서도 겨울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온도와 뭐 식물 등만 계속 쬐어주면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꽃 크기 비교해봐드리게 이렇게 대봐드리면 엄지손가락보다 살짝 큰 동그란 꽃이 랜디 버뮤다입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한대로 뭐 랜디 블루베리, 랜디 버건디, 뭐 피치 클라우드, 그 다음에 화이트 뭐 그런 등등 요런 거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게 가격은 모두 4,000원입니다. 아까 버뮤단만 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있는 부발디아 입고되었습니다. 겨울에 잠깐 한 자락만 나왔다가 그 후에 입고가 안 돼서 재입고 소식을 계속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이제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발디아 분홍색 한 가지 색상 나와 있고 꽃망울은 많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벌어진 거는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10cm 화분에 있고 요 정도 사이즈의 부발디아입니다. 다른 거 보여드리면 봐도 확실히 조금은 덜 펴 있기는 하죠. 망울들이 아직은 많이는 있지만 꽃이 벌어진 거는 아직 별로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부발디아 망울 접사 한 번만 잡고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요정도 크기에요. 크지는 않죠. 네, 부발디아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1년 5월 4일 화요일날 경매물건 소식 전해드리는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내일 또 오전에 시간이 된다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은 또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이라 바쁘게 되면 진행 못할 수도 쓸 수는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그거 따라서 제가 또 공지는 남겨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동그란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동영상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서울에 비가 온다고 그러더니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모두 건강관리, 식물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튜브의 식물아빠였습니다.